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죠, 그 312페이지 7번 거죠. 312페이지 7번 보면, 여러분 그죠, 그, 7번,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이니까 다 봐야 안 되겠다, 그지? 여러분, 그 승리 부에, 1번, 승리 부에 끊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기 줄 쳐야지, 그지? 그건 뭐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건 뭐? 위험부담, 그지? 그게 빨리 돼야 된다.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 특징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게 특징이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경우 끊고, 채권자는 자기 급부를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요 해제하려면은 채무자가 이행을 가지는 경우일지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지. 그럼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해야, 그래야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 지체가 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제? 이행 제공해야 무슨 지체 빠뜨린다? 이행 지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제? 그 다음 3번은 경우 끊고 수령 지체일지라도 무슨 지체일지라도 수령 지체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로노 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이것도 수령 지체도 뭐 후에 수령 지체는 누가 해제하노? 채무자가 해제하지, 그지? 그러면 이런 수령 지체 빠졌을 때 다시 채무자는 상당 기간 뭐 하고 채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지금 지문이 어렵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는 채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근데 원칙은 해제, 사정 변경을 가지고 원칙은 해제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사정 변경은 원칙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제 못 한다. 근데 여기서 그 판례가 있거든, 고. 예상할 수 없는 뭐 중대한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뭐 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고 당사자의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해제 안 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 정의관념의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다. 예외. 원칙은 그냥 사정 변경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문장 안에 무슨 칙이 들어있으면, 원칙이 들어있으면 해제한다 못한다? 해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고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은 핵심 단어. 그럼 여러분, 1번 지문 중요하다. 1번, 2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3, 4번은 조금 우리 시험하고 약간 멀다. 1, 2번은 확실하고, 그지? 그 다음에 5번도 이거는 확실하게 시험 지문 나올 수 있는데, 핵심 단어.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하면 몇 개? 한 개만. 주 하면 몇 개? 두 개. 주된 채무 불이행 하면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부수적은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 다음 8번 간다. 몇 번? 8번. 8번 가는데 틀린 것. 그럼 네 개는 맞고 한 개 틀렸지, 그지? 틀린 거 몇 번이고? 2번이지, 그지?
해제가 되면, 해제 동그라미 되면 무슨 행위? 물권 행위 효력은 언제? 즉시 복귀. 그지? 그거 기억하면 되지. 그지? 무슨 시? 즉시. 물권 행위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게 아니라 OX, X 언제 복귀? 즉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나머지, 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9번 갑니다. 9번 틀린 건, 네. 틀린 건. 몇 번? 4번이지, 그지? 4번 왜? 4번은 뭔데? 제목,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제목, 그지? 제목.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지.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지? 다시,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인데, 그러면, 행사할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전원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는 무슨 두, 뭐, 두 했을 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거기에서 4번에서는 틀린 게 왜 틀렸냐면, 무슨 시에 때문에 틀렸다? 동시에, 그지? 그지? 그 다음 10번 갑니다. 틀린 거. 역시 1번 틀렸지. 여러 명인 경우 끊고 1인이 존재하면 다른 당사 해제권도 존속하는 거로 다루진다. 이건 지금 뭐고?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지? 소멸은 몇 인이 소멸하면 빨리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 것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하지, 그지? 그래서 1인이 존재하면 다른 사람에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제권의 소멸.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10분의 1번은 소멸을 가리킨다.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뭐한다? 소멸한다. 그지? 나머지 맞다. 2, 3, 4, 5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봐야 된다. 저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11번에 틀린 거 몇 번이고? 5번이지. 몇 번? 5번. 그지? 5번은 여러분 우리 자, 해제에서 원상의 복은 어떻게 하노? 해제에서 원상의 복은, 예? 예? 원상의 복은, 대라.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하고 무슨 회복이다? 원상 회복이다. 그지?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잖아. 그지? 맞잖아요. 하고 금전 반환 시는 받은 날로부터 뭐 붙인다? 이자, 가산. 그 다음에 물건 돌려주는 물건 반환 시는 물건 반환. 그럼 돈 받은 사람은 돌려줄 때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그지? 그럼 물건 돌려주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그지?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이건 법정과실. 이것도 법정과실이고 이자도 법정과실이고 사용료도 법정과실, 그지? 반환한다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걸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좋다. 요 예를 한 개 설명하는데, 예. 여러분 그 이거 예우 나라에 되겠지. 갑이 을에게 1억에 매매한다고, 어? 얼마에? 1억에 매매하는데,
자,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예를 들면 뭐 중도금 4,000만 원 주고, 나머지 잔금인데, 무승금 날짜가 되었는데도, 잔금 날짜가 됐는데도 누가 잔금을 안 주고 있다? 매수인이. 누가? 매수인이. 근데 잔금 날짜 안 주고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죠. 근데 요게 지금 매수인은 모르지만 매도인이 알기로는 요 중도금 잔금 주고 나니까 이게 재개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대. 이게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모르고 있다 지금? 매수인. 그래서 그럼 잔금 날짜가 잔금 날짜가 돼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무슨 제공하면서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무슨 지체 빠뜨려? 이행 지체 빠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상당 기간 뭐했다? 어쨌든 최고했다고. 그래도 잔금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그래서 누가 해제했다? 매도인이 해제한다 말이에요. 매도인이 해제했다고. 자, 그러면 해제하면은 돌려줘야지. 원상에 뭐 누가 돌려주노? 매도인이 뭐 돌려주노? 빨리 대라. 중도금은 돌려주고 계약금 돌려준다 안 준다? 돌려주지. 가르쳐 줬잖아 옛날에 수업할 때. 꼭 기억한다. 이게 지금 누가 잘못했음에도. 꼭 기억한다.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심지어는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누가 돌려주노? 매도인이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다고. 그래서 요걸 원상이 뭐 불문, 선악 불문, 그다음 뭐 과실 불문, 그다음 뭐 잘못 불문 하고.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일 때는, 자, 여기도 누가 잘못, 꼭 기억한다, 요거, 잔금.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제한다, 빨리.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는,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다고.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315페이지에 11번 틀린 것 5번 채권자가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을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부담한다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문장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핵심 단어는 무슨 권 행사했다? 해제권 행사했다. 그럼 받은 건 뭐 한다? 돌려준다. 그걸 뭐 모두 뭐 했다? 이행했다.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자, 돌려줬잖아요. 돌려줘도. 그러면 매도인은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매수인은 만약에 물건 받았다면 만약 물건 받아가지고 뭐 했다면 사용했다면 미리 받아가지고 뭐 했다면 사용했다면 무슨 요 붙여서 사용료 붙여서 돌려주고 이렇게 반환해도 무슨 배상 잘못한 쪽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다 꼭 기억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간다. 자, 12번에 틀린 것 하는데, 그지? 12번에 틀린 것 하면 몇 번? 2번. 2번이지, 그지? 자, 해제했다.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했다. 등기 언제 복귀한다? 빨리. 즉시. 그지? 계약 이행으로 이미 이전된 물건은 별도로 등기하여야, 말소 등기하여야, 뭐 전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OX, X.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 표시만 있으면 무슨 시 적시. 등기는 방해 제거, 물권 적청권. 등기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 무슨 적청권? 물권 적청권. 그지? 자, 그다음에 13번 짱 중요.
좀 어렵다. 13. 이게 우리 이거 문제집이 어렵다. 조금. 그러면 금방처럼 여러분 12번은 틀린 건 몇 번? 2번. 나머지는 맞다. 그지? 1번은 그럼 12번에 1번 안 보면 해제가 되면 여러분 채권은 무조건 무승기, 복기. 무승기? 복기. 그걸 소급적으로 만다. 소멸. 그지?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 상대방은 뭐 물건이든 채권이든 무조건 복기. 근데 이미 제3자에 갔다.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복귀하지 않는 제3자는 무슨 유? 물건유. 그지? 그래서 3번은 해제되기 전에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보호받는 제3자는 어떤 사람? 빨리. 물건유지. 근데 시험에서는 물건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한다. 뭐, 무슨 관계를 맺은 자? 이해가 자 근데 그럼 물건유인데 두 부류로 다시 나누지. 물건유인데 몇 부류로 나누노? 두 부류.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선악 불문. 해제 전에 물 아 해제 후 물건유는 뭐? 선의의 물건유. 그지? 꼭 기억한다. 그래서 그 3번 12번에 3번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해야지 못한다. 그럼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자도, 아까 해제하는 자지, 그지?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해제하면은 돈 돌려줄 때는 뭐 붙여서 이자, 매수인이 해제하면은 만약에 물건 사용했다 무슨요? 사용료, 그지? 그거. 얻은 이익은, 유약에,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5번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 5번은 무슨 이익을 가리키고 있다? 이행이익. 자, 13번 갑니다. 제3자 오른가? 갑은 을의 기망이로 을로부터 A 부동산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재물을 부담하였는데 병이 수익어사 표시한 후에 누가? 병이 수익어사 표시한 후에 그러면 이건 뭐를 위한 계약이네? 제3자. 맞습니까? 예. 근데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뭐한 경우 취소한 경우 갑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딱 보고 아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그지 갑과 을인데 병에게 뭐 돈 주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취소가 됐다. 사기를 가지고 취소가 됐다. 중요 안 하지, 그지? 그러면 이 취소의 효력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병에게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뭐 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지? 그 병 가지고.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짱 중요.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해제했다. 그러면 을명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매매 계약이 뭐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주택을 무슨 차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즉 아까 무슨 요건 갖췄다? 대항요건 됐습니까? 무슨 유? 물건유. 그대로 뭐 유효무효 유효 뭐 받는다? 보호받는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뭐 된다? 보호된다. 맞죠? 예. 무슨 유? 물건 유. 무슨 자? 제3자.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병이 갑과 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감유하였는데 자 요것도 지금 1번은 다시 1번은 제목 붙이면 뭐를 위한 계약? 제3자 위한 계약. 2번 뭐? 해제 제3자 보호. 다시 무슨 제? 해제 제3자 보호. 3번도 뭐고? 해제 제3자 보호. 어디다 줄치면 되겠노? 응? 핵심이면 어느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감유. 그게 핵심이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채권적이지. 그래서 채권을 감유. 이렇게 할까? 뭐를 감유? 채권을 감유. 물권유, 채권유, 빨리. 채권유.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압류하는데 그 후, 을이 갑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병은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된다가 아니고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유다? 채권유.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감유. 그래서 물건을 감유했다. 뭐, 물건유. 채권을 감유하면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무슨 유? 채권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오른쪽 4번. 그냥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하면 뭐를 가리킨다? 빨리. 물건유. 자, 근데 물건유는 몇 개? 두 개. 해제 전에 물건유는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전에 하면 뭐? 이해관계를 맺은 뭐? 선의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는 후 끊고. 어디 끊고? 후. 하면은 뭐? 선의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해야지, 그지? 이해관계를 맺은 뭐? 선의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포함된다. 이렇게 한다. 문장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걸 잘, 이게 뭘 묻는다 그런 거 말면은 어렵다, 쉽다, 없다. 그 다음 또, 요거는, 5번은 핵심 단어. 목적물을 감유한 감유 채권자 하면 물권유, 채권유, 물권유. 무슨 자? 제3자.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14번 갑니다. 해제 틀린 거. 1번, 맞다. 아까 했잖아요. 채무불이행으로 하면 법정 해제는 뭐, 아까 요거. 원상, 뭐를 불문? 선악불문, 뭐, 과실불문, 그 다음 뭐, 잘못불문, 그지? 반환은 그 받은 이익의 현존 여부 가리지 않고 받은 전부 반환하고 원상회복, 해제하는 경우 손해가 있으면 무슨 또로? 별도로. 그걸 뭐, 더불어 무슨 께? 함께, 그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틀렸다. 핵심 단어 찾아라. 어? 어, 약정 해제. 요거는 뭐 생각나야 되노? 여러분 배운 거 뭐 생각나노? 뭐, 법정 해제, 세 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그지?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 다음 뭐, 합의 해제, 그지?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요거 뭐, 최고, 이자, 손배. 요거는 셋 다 있고, 약정은 뭐만 있고, 이자만 있고, 이거 없고, 합의 해제는 셋 다 없고, 그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제3자 보호. 읽어갖고, 이해 없다. 뭐 없다? 이해 없다. 그지? 요거지. 그럼, 거기서는 약정 해제지. 약정 해제는 무슨 배 없다? 손배 없다. 뭐도 안 붙인다? 이자도 안 붙인다. 저게 돼야 된다. 중요하다, 저거. 해제에서는 안 되면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요거 하고 또 외워야 될 거 뭐 있노?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그거 잘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핵심 단어. 채무불이행.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허가받기 전에는 무슨 불이행 없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은 해제 후에도 다시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 이거는 어디서? 총칙의 착오에서 나온 거지. 그지? 항상, 읽으면서,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15번 간다. 자. 갑과 을은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즉시 계약금 받았다. 틀린 거. 자, 1번 가는데 갑과 을이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배액을 병에게 상환하고 상환하여야 비로소 해제 효과 발생한다. 맞죠? 받은 사람이 해제하는 경우는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그지?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하여 이행 제공 없이도 상당 기간에 지급할 것을 체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OX, X. 이후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등기 이전에 관한 제공 없으면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해제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은 세 개. 몇 개? 세 개. 이행 지급하지 않을 거 의사를 뭐, 명백히 표시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해제, 그지? 자, 갑과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된 경우 병은 이미 지금 매매 대금 반환을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 외에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갑과 을 중 어느 1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병이 해제하고자 하면 갑과 을이 모두에게 뭐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자, 여러분 꼭 5번 지문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서류를 몇 사람이 다 제출해야 되는데 두 사람 근데 을은 제출하고 갑이 제출하지 않았다. 을은 제출하고 갑은 제출하지 않았다. 자, 병이 해제하는 경우는 제출한 누구에게도 을에게도 해제 표시해야 된다. 무슨 두? 모두. 무슨 두? 모두. 그러니까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지? 그 다음 16번 갑니다. 틀린 것 가는데 4번으로 간다. 됐습니까? 4번.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지 해지하면은 비소급. 무슨 속? 비소급. 그럼 계약 당시에 뭐하여 소급함으로 원상회복. 그럼 맞게 한번 고쳐봐라. 해지를 해제로 바꾸면 되지, 그지? 해제는 뭐하고 소급하고 무슨 회복? 원상. 그럼 해지는 비소급 장래에 하여 그 다음에 뭐 원상회복이라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청산의 무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17번 갑니다. 틀린 거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합의해지. 무슨 해지? 합의해지. 뭐 없다. 이자 없다. 요거. 합의 들어가면 요 셋 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나머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자, 18번 갑니다. 18번인데, 그지?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그지? 4번. 해제권에 관한 소멸시효. 해제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몇 년? 10년.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 그러면 그 해제권의 소멸 사유. 그지? 그 네 개 꼭 외워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럼 다섯 개인데 뭐가 빠졌노? 어? 한 개 빠졌잖아요. 다섯 개인데. 뭐가 빠졌노? 한 개?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해제권자가 뭐 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다시 뭐 하셨잖아요. 해제하기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거기에 빠졌지, 그지? 맞습니까? 예. 다시 뭐 하기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제공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그 다섯 개다. 1, 2, 3, 5 하고,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매매 갑니다. 무슨 매? 매매. 그지? 여러분, 매매는 첫째 떡, 예약, 세 번째 계약금,
네 번째, 매도인의 권리 의무. 다섯 번째, 매수인의 권리 의무. 여섯 번째,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일곱 번째, 환매와 재매매약. 요렇게 몇 개 있다? 일곱 개 있잖아, 그지? 여기서 몇 개 나오노? 몇 개? 1.5개. 임대차하고 합쳐서 몇 개? 3개. 무슨 차하고 합쳐서? 임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만 찍어라. 그렇지. 담보 책임은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무슨 거? 계약금.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매매는 뜻은 첫째 뭐다? 계약. 계약이니까 끝에 뭐가 꼭 붙어 있어야 되노? 약정.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OX? X. 물건 주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OX? X. 지급하기로 무슨 정? 약정. 그러면 이제 주고받는 거는 뭐고? 주고받는 거는 뭐고?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치? 자, 그럼 좋다. 그럼 매도인은 무슨 권이 전하고? 재산권이 전하고. 그치? 매수인은 뭐 대금 뭐 지급하기로 뭐 하는가 약정. 그지? 그지? 그럼 요 재산권은 어떤 게 있노? 재산권은 어떤 게 있노? 에? 재산권은 어떤 게 있노? 빨리 해라. 그렇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지? 저당권, 그렇지. 채권. 다 이런 거,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냥 대충 생각하는 사람 시험 합격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한다. 됐습니까?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다. OX? X잖아요. 무슨냐? 계약. 또, 주더라도 뭘 이전하고, 구체적으로, 뭐, 재산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무슨 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돈 받는 거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 뭐 무채당권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또 두 번째 뭐가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두 번째 금. 금, 무슨 금? 금. 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시?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전세금, 또 뭐라는 말이 들어갔노? 금. 그래서 반드시 뭐? 금전이어야 되는데, 전세금도 뭐? 금전이어야 되는데, 다시 전세금도 뭐? 금전이어야 되는데, 전세금도 뭐? 금전이어야 되는데, 전세금도 뭐? 금전이어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뭐 받을 거 있다? 돈 받을 거 있다고. 어? 그 돈 받을 채권을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들어가면, 등기하면 전세권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게 막, 원래는 뭘 해야 된다? 금전이어야 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럼 반드시 무슨 금? 금전. 그럼 금전 이외에 다른 거 물건 주고 하면은 그건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가 아니고 뭐다? 교환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다음 예약. 우리 민법에서는 만약에 본계약이 있고 예약이 있다, 그지?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뭐 약정. 그래서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요. 그래서 매매 예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민법은 무슨 예약으로 본다? 일방 예약으로 본다. 예. 그럼 일방 예약에서는 오직 계약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예약자. 그래서 그걸 일방예약 무슨권, 완결권이라고 말씀드리지. 무슨권? 완결.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예약을 해놨는데 갑이 예약을 해놨다. 오직 누가 의사표시해야 계약 승립한다? 예약자. 그래서 계약 승립하고 이걸 예약자 의사표시를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온 거 일방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방 예약 완결권은 됐습니까? 무슨 권? 형성권. 두 번째 양도 상속 가능하고 세 번째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무슨 건?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가등기 할 수 있다. 요거 잘 된다. 무슨 등기? 가등기. 그래서 요 가등기를 가지고 낸다. 주로 다른 시험에서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을 건데 갑 이름으로 가등기 해놨다고. 갑 이름으로 무슨 등기 해놨다? 가등기. 그러면 자 가등기 된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자 본등기 금방 뭐랬노? 본등기를 뭐라고 표현하노? 예약완결권 행사. 누구한테 행사? 빨리. 계약 당시에 예약 당시에 소유자 누구에게? 을에게. 무슨 도인? 양도인. 현재 소유자 병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당시? 예약 당시의 소유자 누구? 을에게 무슨 등기 청구한다? 본등기 청구. 요거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본등기 청구 보고 나왔다. 요거 나온다. 민법에서는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다섯 번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만으로 승립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하고 구별하는 게 뭘 가지고 잘 되냐면은 형성권, 양도상속, 채권자 대위권 요까지 세 개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환매권. 무슨 권? 환매권. 환매권은 좀 있다가 있지만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할 때는 실제로 배액을 그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해요. 이게 뭐 하면서 제공. 근데 요거는 무슨 표시만 있으면 의사 표시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그지? 계약금 계약은 뭐 반드시 무슨 물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안다. 문제 풀인데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한다. 이거 원래. 그러니까 막 해갖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막 문제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그 사람은 뭐가 덜 된 사람이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이고 그러면 집에 가서 뭐를? 동영상 몇월 달 거 들어야 되노? 아니 기본 뭐 1월 2월 거도 되고 3월 4월 거 둘 중에 한 개 몇 월 거? 1월 2월이나 3월 4월 그거 계속 돌려야 된다. 돌리고 보면은 쉽다 하고 계약금의 성질인데 몇 개 있노? 체약금, 계약금, 위약금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러면 요 체약금은 정약금이라고도 하거든. 뭐 계약이 성립했다는 무슨 거? 증거. 무슨 거? 증거. 그래서 모든 계약금의 계약금을 일단 지불하면은 요 체약금의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우리 민법에서 자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기재했을 때는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으로 본다. 그지? 그러면 해약금은 무슨 착수 전까지? 얼퍼라. 계속 얼퍼라. 자유롭게. 무슨 옵게? 무슨 죄? 해제할 수 있고. 또 얼퍼라. 그렇지. 그게 핵심이다. 무슨 배 없다? 손해. 그럼 여기서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은 무슨 옵게?
자유롭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출제하잖아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러면 또 설명 다 하는 거지, 그지? 원래 이러면 안 된다, 문제풀이 할 때는. 응?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해제의 특징. 특징은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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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 회복 없이, 그지? 무슨 회복 없이? 와, 원상 회복이 없노? 이행 착수 전이니까. 이행한 게 없잖아요. 세 번째, 무슨 배상 없이? 손해배상 없이. 네 번째, 무슨요? 소급표. 그지? 그럼 다섯 번째, 뭐,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그러면 수령한 자는 누구고? 매도인이지. 수령한 자가 해제 시에는, 해제 시에는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빨대라. 아까 환매권 행사. 꼭 두 개 기억한다. 환매권 행사도 뭐 실제로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그지? 해제 의사 표시 하고 여섯 번째 짱 중요을 보라. 해제권에 한 해제 못한다는 특약. 무슨 건? 해약금에 의한, 어? 해약금에 의한 해제 배제 특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지. 무슨롭게? 자유롭게. 그럼 선생님 계약금이 왜 주는 거야? 체약금의 성질이 있는 거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는 말은 무슨 금? 체약금의 성질이 있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 그러면 자유롭게는 못하고 무슨 반? 윗반?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은 요 해약금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낸데, 이게 이행 착수전이 뭐가 이행 착수전이냐. 매수인은 무슨 금이? 중도금이 이행 착수.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그럼 중도금 날짜 지났다. 저번에 수업할 때 했잖아요. 중도금 날짜 지났어도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가 없다면 됐습니까? 배액 포기하고 무슨롭게? 자유롭게. 미리 이행 착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이행 착수가 있었다. 무슨롭게? 안 된다. 자유롭게.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은 매수인의 이행 착수는 무슨 금이고? 중도금이고.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등기 서류 제공이지. 근데 그 가끔씩 그 판례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다. 시험 문제집에 잘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행 대금 지급 청구해도 무슨롭게? 자유롭게. 아직까지 매수인은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가 없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 누가 매수인이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잔금을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했다? 빨리. 매도인이 해제하면서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그럼 법에서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얼마 청구하느냐 그거는 모른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노? 입증. 무슨 증? 입증. 그럼 입증의 번거로움을 들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무슨 금이다? 위약금이다. 이게. 위약금은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 그럼 많이 발생해도 무슨 금으로 만족? 계약금. 적게 손해가 발생해도 무슨 금? 계약금. 그래서 요는 위반 시. 그건 위반이라는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노?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쓰지, 그지? 무슨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 시. 무슨 배상?
손해배상액을 정해놨다. 예정이다. 예? 예정이다. 그럼 요거는 뭐만 입증하면 되노?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하는 거, 그지? 그거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요거 또 잘 나오는데, 위약금인데, 여러분, 부당이 과다하면은, 부당이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적다고 올릴 수는 없다. 예?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도인의 의무. 금방 뭐래노? 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노? 뭐 가지고 나오냐고. 과실을 가지고 낸다, 이거. 요거는 무슨 실? 과실. 과실은 기본 규칙이 무조건 뭐 하는 사람이? 점유자가 과실 수칙권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인도 전, 빨리.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근데 예외가 딱 한 게 있다. 무슨 납, 완납. 무슨 납, 완납. 하면은 점유와 관계없이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지?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 제목 가지고 딱 하는 거. 여기는 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장소. 장소. 지참 채무. 무슨 채무? 지참 채무. 누구의 주소지? 매도인의 주소지. 그러나, 무슨 측인 경우는? 박측인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아니, 뭐, 대금과 무슨 시에? 동시에 하긴 경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와 대금 지급 장소. 그거? 그럼 무슨 측이니까? 박측이니까 물건 나중에 돈도 나중에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 근데 그러면 그래서 물건 받았다. 원칙은 물건 받았다. 원칙.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근데 물건 받았다. 물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이네.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다고. 그런 거 가는 거지. 그럼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잘 봐라. 중요하다, 이게.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 쟁점. 저번주에 해제도 마찬가지고. 해제에서는 나오면은 제3자. 잘 나온다, 이게. 무슨 자? 제3자 나왔는데 틀렸다. 두 자로 뭐라노? 바보? 이러는 거지. 와, 연습 많이 했는데 틀리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해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아까 세 개. 몇 개? 세 개 없이 적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최고 이자 손해배상 그거 하고 잘 낸다고. 그것만 볼뻔 치고 있으면 공부하기 싫으면은 여러분,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 어? 그렇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매수인이 대금을 무슨도 모두 지급한 경우. 지급한 경우다. 지급하면은 매수인,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야 되는데, 어떤 재산권? 완전. 그럼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거지. 그럼 뭐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첫째, 이거 뭐, 법정 책임. 무슨 책임? 법정. 법정이라는 말은 어디에? 법률에, 어디에? 민법. 그래서 책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되게. 두 번째, 뭐, 무과실 책임. 세 번째, 원시적 불능. 일부 원시적 불능, 수량 부족, 그지?
그 다음 네 번째, 뭐 특정 물이든 한 개만 있는 특정 물매매든 불특정 물매매든 모두 인정, 인정, 그지? 그지? 그 다음 다섯 번째,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배제 특약에도 효력 발생 안 하는 거 두 개.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배제 특약 무효. 맞습니까? 예. 그럼 이미 제3자에게 또 이미 설정 이전해 줬다. 그럼 예를 들면 가등기 해놓은 경우, 가등기 해놓은 건 나중에 무슨 등기가 되면 본 매수인 상실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정하면 위험 무효 무효. 뭐 그런 거 있고 그제 그 다음에 응? 그럼 이 이제 이 담보 책임은 우리가 나온 거 권리 아까 대표적인 건 아까 뭐 권리 재산권 중에서 어느 거 소유권 지상권인데 대표적인 건 무슨 건 소유권 그제 권리 몇 개 있노? 다섯 개 있지. 그 다음 물건 두 개, 경매 뭐 한 개 이런 거. 권리 그러면 권리는 몇 개 있노? 권리 잘 내잖아요. 다섯 개 되라. 그렇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 뭐 용익적 제한, 용익적 제한, 뭐 담보적 제한. 모르는 사람 없죠. 그지? 하는데 뭐를 다 줬는데, 돈을 다 줬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일단 이전 못 받잖아요. 무슨 죄? 해제. 해제가 무슨 말이고? 돈 돌려받는 거지. 일부 못 받는 경우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수량이 적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 요거는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했다. 무슨 벽하게? 완벽하게. 근데 뭐 못한다? 사용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가지고. 주택을 샀는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있거나, 응?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받았는데 이미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에서 이미 쓰고 있는 자가 있거나, 토지 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지상권자가 있거나, 뭐 이런 거지, 그지? 요거는 지금, 그럼 결국 소유권은 이전 받았지만, 뭐 못한다? 요거는 담보적 권리는 소유권도 이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그래서 요것도 가끔씩 잘 나온다. 담보적 권리에 제한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실행해서 무슨 실, 상실. 요거는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요건 저당권 실행. 특히 요거 잘 나온다.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에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했을 때. 그러면, 자, 뭐 가지고 내노? 선생님, 그래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하산할 정도 되면은 돼야지. 그럼 뭐 가지고 내냐면 항상 시험은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뭘 가지고 내놓아? 조건인데, 누구 조건 뭔 잘 나온다? 책임 묻는 사람 조건. 매수인은, 거기서 여러분, 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무슨 거 빨리 깨끗. 그렇지. 선의 및 뭐, 무과실. 항상 그 조건을, 요건을 가지고 낸다고. 그럼 여기는 누가 책임을 묻노?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조건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무슨 과실이니까? 무과실이니까. 잘못이 없어도 뭐지니까? 책임. 그럼 누구 조건 나오겠노? 그렇지.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은 다 무조건 되고, 뭐 해제도 되든 대금감, 특히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면 매수인은 뭐라야? 선이라야. 몰랐다. 근데 매수인이 뭐 했다? 알았다. 뭐 정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알아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요거 요거 딱 나오는 거야. 그게 출제자가 뭘 가지고 내?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누구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그런 거 알 정도가 되면 합격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매수인이. 그러면 자, 간단하다. 이거 영어로는 거 아니다. 매수인이 선이다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근데 매수인이 알아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뭐,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무슨 등기, 본등기 해서 무슨 실, 상실한 사람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그 다음에 이제 또 악일지라도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물을 수 있는 거 부부 다시 무슨 부 부부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악의 매수인은 무슨 죄 해제 악의 매수인은 무슨 감액 대금 감액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렇게 한대. 예. 그 다음에 뭐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 두 개 수량부족 용익적은 뭐 매수인이 뭐일 때는 악일 때는 무슨 죄 아예 담보 책임 없다 끝.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척기간 제한 없는 거 전부와 전부는 이전 못 받잖아요. 요 실행하면 소유권 무슨 실 상실 취득 못 하잖아요. 요 두 개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선이다 하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이 하면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끝. 완전히 끝.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는 누구의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빨리 매수인. 이 상태가 어떻냐. 근데 또 특이한 게 한 게 있대. 근데 여러분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무슨 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적용되는 매도인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있다. 매도인도 누구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거더라 자기 거 아니더라 자기 거 아니더라. 그런 경우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만 된다. 매도인 스스로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 손배. 손배는 이제 매수인이 매수인 상태가 어떠냐. 선이면은 뭐지고 책임지고 악이면은 뭐지지 않는다. 해제만 하고 손배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끝.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여러분 그죠? 목적물 핵심 단어 물 물건 다른 말로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지금 한 개도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안 된대. 이게 선생님 못 알아듣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돼야 된다 지금. 되겠습니까? 끔뻑끔뻑하면 확 미친다 선생님. 미치는 거지. 막 그냥 끔뻑끔뻑 이거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떤데 어떤 사람은 막 이러 하잖아요. 그러면 확 미치는 거지 선생님. 천일생 알죠? 다혈질. 그지? 와 다행구다 이거 다행군데. 그럼 만약에 잘 안 되면 아까 1, 2, 3, 4 중에 5, 6 필요 없다. 뭐 1, 2, 3, 4 중에 자기가 아무거나 한 게 계속 1, 2 들었다. 3, 4 갈 필요 없다. 1, 2 계속 돌리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요거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요거는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가져왔다. 근데 뭐가 했다? 고장 났다 이게 말이지. 뭐 났다? 고장. 해가지고 뭐 못한다? 사용 못하지. 그럼 그러면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지? 어? 환불. 환불이 해제잖아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아까 매수인 가지고 낸다 했잖아. 그래서 요는 특정물이든 특정물은 한 개, 불특정 종류물은 여러 개. 똑같다. 뭐 고장난 경우지.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데 매수인은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 맞습니까? 하고 제척기간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자 발견일로부터 또는 안 날로부터 같은 말이다. 뭐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월
화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다? 담보 책임은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 손배. 경미하면은 무슨 배만? 손배만. 화자 보수 없다. 맞습니까? 꼭. 근데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는 교환해 주세요. 할 수 있게. 요 불특정물에서만 뭐 완전물 급부청구권. 그지? 무슨 불?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물건에서는 객관적이고도 요거 잘 된다.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슨 하자일 때는 명백한 하자일 때는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매수인이 뭐 악이 또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경매 간다. 무슨 매? 경매. 그럼 경매는 매매거든. 무슨 매?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없고 뭐 권리인데. 그러면 했는데 여러분 경락 받았는데 뭐 여러분 경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 건전당권, 가압류 이런 거는 깨끗하게 소멸하지 마. 가압류, 압류는. 됐습니까? 소멸 안 하는 거. 가처분, 가등기는 말소보다 빠르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 가처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경락이는 소유권 무순실, 상실. 그런 경우 1차적으로 누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예. 채무자에게는 해지, 채무자는 매도인이거든. 해제 또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 그 다음에 2차, 채무자가 짜봐야 똥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하면은 누구? 채권자. 돈 가져간 돈 돌려도 대금 전부 또는 일부만은. 원칙은 중요한 거는 무슨 칙은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예외 원칙은 없다. 무슨 칙은 원칙은 손해배상 없다고. 근데 예외 채무자가 경매 채권자가 경매하려고 하면은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는 거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근데 이 채무자가 경매 시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는 알면서 경매, 알면서 신청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여기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잘 논다. 경매에서는 잠깐 쉬었다가.